약을 먹다가 플라스틱 껍질이나 이 알루미늄 호일을 삼키는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특히 고령층은 성인병으로 여러 종류 약을 한꺼번에 먹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. 고혈압과 관절염 등 여러 지병을 앓고 있는 김낙숙 할머니. 3년 전 알약 13개를 한꺼번에 먹다가 실수로 포장재를 삼켜 식도를 심하게 다쳤습니다. 평소 때 먹는 약이니까 눈이 안 보여도 그냥 먹는 대로 이렇게 먹는다고 이제 뜯어서 먹었는데 그게 들어간 줄 몰랐지. 눈이 잘안 보이니까. 그래서 먹고 나니까 걸린 거지. 먹고 나서. 그래서 물을 아무리 마시도 안 되고. 실제로 최근 3년 동안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30%, 60대가 20%로 피해자가 50대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71%를 차지합니다. 특히 고령층은 성인병으로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약을 먹는 데다 눈이 침침한 경우가 많아서 미처 포장재를 보지 못하고 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포장재를 잘못 삼켜 다친 부위는 목구멍과 식도, 위와 장순이었습니다. 또 날카로운 모서리 때문에 자칫하면 복막염이나 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린이 안전포장으로 나온 제품은 껍질을 벗기거나 힘을 줘서 눌러야만 약을 꺼낼 수 있지만 대부분 제품은 알루미늄 포일이 쉽게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입니다. 알약을 꺼낼 때이 알루미늄 호일이 따라 나오지 않도록 두께를 강화하고 절취선을 한쪽으로 만들어서 나달 단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도에서는 할 예정입니다.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약을 먹기 전에 혹시 껍질이 딸려 나오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, 만약 잘못 먹었다면 곧바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. YTN 이지은입니다.